오랜만에 또 생각나는 김에 얘기하자면은 얘기가 아니라 약간 이제 주제를 한번 정해보자면은 오랜만에 뭐 고민거리라든가 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떤 이런 고민거리 혹은 또 커플이신 분들은 커플에 대한 어떤 고민거리 오늘 또 고민 상담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분들 한번 고민거리 있으신 위부들 한번 이렇게 채팅창에다 올려주세요. 부금 틀어야겠다. 웅장한 부금. 자, 위부들 오랜만에 고민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턱걸이 잘하고 싶은데 매달리면 떨어집니다. 올해 턱걸이가 5개가 목표인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자, 요것은 해답이 바로 있습니다. 운동은 단기간 안에 엄청 성장할 수 없어요. 꾸준히 하시면 되는데 이 꾸준함의 디테일을 설명을 드리자면 턱걸이 매달리기를 점점 초를 늘려가 보세요. 그래서 내 전완근과 내그 어떤 등에 이 뭔가 혈관들이 열려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쯤 그때부터 매달리기 말고 점점 내려가면서 버티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잡고 있다가 올라갔어. 그럼 매달리면서 내려가기 막 하다가 다시 점프해서 올라가 보고 요거를 반복하다가 노래가 왜 이렇게 크니?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근력이 좀 길어졌다. 이제는 점프 안 하고도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뭔가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나서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한번 하나, 두개 해보다 또 쉬어보고, 하나, 두개 해보다 쉬어보고, 이렇게 해서 근력을 먼저 길어나가시면 충분히 올해 안에 5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무슨 일이십니까요? 아, 네. 예. 당연하지 몰랐어. 아,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 뭐가 있을까요? 눈에 바로 밟힌 게 하나 있어요. 스무 살인데 모쏠이에요. 모쏠이에요. 자, 이 말을 했다는 즉슨 연애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약간 제 생각에는 이 모쏠을 탈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니야 학생 때. 일단은 자기를 먼저 가꿀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먼저 근데 너무 웅장하다. 자 원희 노래로 조금 바꿀게요. 너무 웅장해가지고, 너무 웅장해가지고, 저식이 하네. 네, 자, 이제 우리 노래 틀으면서. 일단은, 자신을 먼저 가꾸는 걸 한번 해보자. 뭐,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외적인 거를 해보면서, 좀 자신감을 좀 이제 기르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성분이 있으면은, 약간, 내가 말 걸었다가, 저분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저분은 날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너무 빨라요. 일단은 최대한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먼저 다가가보는 연습을 또 해보시면 충분히 금방 탈출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좀 댓글창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주셨어요. 모쏠이라고 아무나 막 만나면은 나중에 후회해요. 그렇죠. 후회할 수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단점을 드러내기 싫어해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더 잘 만나서 마음이 잘 맞고 서로에 대한 어떤 더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들과 어떤 모습들이 보이면은 분명히 생각들이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알아가 봐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